안녕하세요. 이번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캠페인 영상에 함께 촬영하게 된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희 남편이 심평 원장님과 건강을 바꾸는 사람들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심평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진료비 심사, 병원평가, 의약품관리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기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키우는 집은 아무래도 병원 갈 일이 많죠. 저도 두 아이 엄마다 보니까 아이 아플 때 가깝고 진료 잘하는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이때 심평원의 병원 약국 찾기나 병원 평가 정보 서비스 자주 이용하곤 합니다. 병원 평가 결과와 진료 시간뿐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금액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병원 선택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똑똑한 엄마 되기 위해서 심평원 서비스 자주 이용하려고 합니다.